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. 김진입니다.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. 북한이 레이더와 기중기 그리고 일부 핵 원료에 쓰인 부품으로 추정되는 것들 일본으로부터 사들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일본은 앞서 우리나라에서 북한으로 주요 전략 물자들이 밀수출되고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범인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이었던 모양입니다. 잠시 후에 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배우 강지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혐의가 제기됐죠. 이 피해 여성이 왜 직접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느냐 궁금했는데 13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가 불통이었던 게 확인됐습니다.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잠시 후 상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. 김지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. 잠깐만요.